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의 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그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자기 모든 고통을 숨김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삼중의 기억장치 속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한나의 형편을 생각하며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신앙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봉독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나의 인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엘가나의 두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먼저 기록된 이름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첫 번째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는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대비 이방 사람들이 그런 전통이 이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일부 다처,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두 명 이상의 부인을 얻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근데 혹 가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일부 다처의 그런 제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또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좀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꼭 좋은 쪽으로만 교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뜻이 아닌 일부 다처의 제도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을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인간 삶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나타나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자기 두 번째 부인으로 얻어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은 순간부터 이 가정에는 큰 갈등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엘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간의 가정도 분인나가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이 한나와 분인나 사이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들 우리들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가정에는 갈등과 고통과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얻어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잠깐 아들을 낳았을 때는 뭐 순간적으로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의 순간이 지나자마자 한나와 그 분인나의 그 갈등이 시작이 되죠. 이것이 엘가나의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보다는 더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소위 날아갈 듯하게 기뻤다 하는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때 그것 때문에 나는 날아갈 듯하게 기뻤어. 이런 사건들이 적어도 몇 번씩은 여러분이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가든가요? 아마 일주일 가는 기쁨도 아무리 기쁨이 컸다 하더라도 한 달을 넘어가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한 달이 넘어가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아무리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주일 정도를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일주일 정도가 아니고 한 달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기쁨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볼고그라드를 세 번 집회 때문에 갑니다. 이번에 가서는 거기 한국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이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서클이 있습니다.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그 볼고그라드에서 학생들,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이번에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분인데, 그런데 러시아는 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시골로 떨어져 들어가면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정도의 삶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가서도 거기 있는 조목사님에게, 목사님, 볼고그라드 사람들은 뭐 해서 먹고 삽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만큼 그 도시에 들어가면 인구가 100만 사는 도시인데도 아주 썰렁합니다. 우리 저 집사님 두 번, 제 집사님 김 집사님은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60년대의 그 썰렁한, 어려웠던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웠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선교사님 참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이, 아예 수고는요, 그래도 항상 기뻐요. 그럼 이 말씀에 항상 기뻐요 하는 그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형편이 부족하고 참 어설프고 썰렁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마음이 항상 기뻐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
일주일도 못 간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평생 영원토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주님이 그 큰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해도 기쁨과 평안이 있다. 세상 방식대로 해도 기쁨과 평안이 있다.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유혹을 당합니다. 저번에 목요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 어떤 게 잘 삽니까? 여러분, 잘 산다. 아, 그 사람 참 잘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생각됩니까? 큰 집에 넉넉하게 사는 것.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지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큰 집에서 넉넉하게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걸 바꿔서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잘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참 가치 없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산다, 그런 가난하게 살면 다 못 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부하지 못하게 살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면 아, 그 사람은 부자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잘 산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걸 그 사람 참 못 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 너는 참 세상에서 잘 살았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고 천국 갔을 때 그래 너는 세상에서 참 잘 살았다 이런 말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자로 산다, 잘 산다, 이걸 구별해서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탄은 세상 방식대로 해도 거기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이 엘가나의 가정 모든 식구들은 서로 갈등과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 어쩌면 한나의 몸종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분인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무시하고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격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한나의 고통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 had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가나의 가정의 이런 고통, 갈등은 아무리 짧아도 4년 5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이를 몇을 가질 정도의 기간이었다면 적어도 4년 5년, 최소한도 4년 5년 동안은 엘가나의 가정에 이런 갈등과 고통이 계속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4년 5년 이상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나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간다면 4년 5년 그저 견딜 수 있는 기간이죠. 오히려 짧은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 나에게 이런 수모와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의 4년 5년 얼마나 길까요?
그 4년 5년 고통을 당하면서의 4년 5년 얼마나 길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 속에서 그는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견뎌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곧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 우리 저 누구 저 엔지 좀 좀 데리고 나가세요. 저 뒤로. 예? 자, 왜? 요 저 뒤에 가서. 예. 뒤에서 애들 떠드는 거 괜찮은데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갈등이 어느 정도 심했으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그리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여기서 자기가 그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라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4년 5년의 그런 고통의 기간 속에서도 그는 한마디 자기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와 한나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고통이 사람으로부터 오든 고난이든 우리 환경 속에서 오는 고난이든 상관없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인내는 그것도 신앙을 위한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오늘 받는 작은 환난이 큰 영광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소망이 큰가 고난이 큰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소망보다 더 클 때 그 사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고난보다 더 클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람은 삶을 포기합니다. 똑같은 원리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한나가 참 그 오래 계속되는 적어도 몇 년 이상 계속되는 그 갈등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남편에게도 그리고 그 분인나에게도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근데 7년은 며칠 정도로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인내할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 14년을 일했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자,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그에게 라헬이라고 하는 사모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처럼 인내할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14년 동안 행복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행복한 수고를 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 위에 죽는 것도 그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삶의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원하고 살았다.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과 관계된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 주의를 한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와 우리가 그 봉사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과 관계된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 주의를 한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와 우리가 그 봉사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과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야곱,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곱, 바울, 다윗 이런 사람 보고 불행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삶은 살았지만 불행하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불행하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고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소망이나 사랑하는 사람, 즉 사랑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 한나의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 한나에게, 한나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사라와는 다르게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보다, 재물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 엎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나는 찢어질 듯한 자기 고통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했죠. 솔직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기쁨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은 보장이 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러 해 동안 계속된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 인내하였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한나는 모든 고통을 자기 혼자 당하며 인내하며 싸웠던 여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쉽지 않은 고통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천하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천하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크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린 세상보다 커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우리 속에 넣어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것 다 얻어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보다 큰데요. 1리터 들어가는 컵이 있습니다. 그 1리터 들어가는 컵에 반 리터의 물을 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릇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엇을 얻지 못해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큽니다.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천하를 내가 다 얻었다고 해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이것을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을 얻으면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으로 것이라고 우리들을 유혹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큰 집 사니까 만족이 있던가요? 정말 좋은 짓 하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것을 다 넣어도,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큰데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내려가는 그 길 옆에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죽으니까 오히려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위로하셔서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도 다 변합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